첫 번째 신인은 피겨 선수 출신 치카시온입니다. 꼬마 때부터 13년간을 해오던 피겨를 접고 이번에 업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피겨와는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13년간 피겨를 했고 유망주로 불리다가 돌연 무속인이 된 한국의 최원희 선수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어차피 시작했으니 업계어 배우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보통의 여대생으로 데뷔하는 시라토시키입니다. 하지메마스테. 데스. 대학생 데스. 취미와 旅行. 특기와 피아노 데스. 엣지의 매력에 기づいて, もっといろんなエッチを知りたい, もっとエロい女性になりたいと思って, それが応募す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好きなタイは騎乗位です。将来は妖艶で色気がにじみ出るような落ち着いた魅力的な女性になって有名になりたいです。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신인 공장 SOD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무디즈의 20살 신인입니다. 다음은 시골 출신의 순수 여대생 아마미 시오리입니다. 아 시오리죠? 아 시오리です. 結構 도쿄에 来るんです? 야, 初めてです.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요즘 여자가 되려고 이번에 머리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업계에 데뷔했다는 아마미 시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인은 나나오 히미카입니다. 보통 여름에 한두 명 정도의 신인을 내던 레이블 카와이가 벌써 3명의 신인을 데뷔시킬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나나오 히미카입니다. 일본의 여배우 히로세 스즈를 닮았다는 카피와 함께 카와이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대형 신인이라는 슬로건을 붙였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여러 신인이 데뷔를 앞두고 있고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은 숙녀계 신인들의 데뷔입니다. 보통 여대생 신인과 8:2 정도 비율로 적게 나오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거의 5:5 정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추후에 괜찮은 숙녀계 신인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